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입이 잘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하는 일마다 힘든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실 때는 훈련을 하셔 가지고 하나님에게 잘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목사님들이 보면은 하는 일마다 안 되나요? 전부 죽겠다고 그러지, 살겠다고 그러지. 그래서, 네, 오늘은 우리 모두 주인공인데, 범이사가 형통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을 시켰는데 잘 해야지. 시켰는데 하는 일마다 맞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그런데, 오늘, 장진희 목사님이 이렇게 성을 이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잘하는 방법이 뭔가 가르쳐 드리려고 여기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했다고 했어요. 그 형통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금년에 형통해가지고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가는 길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범사가 형통했고 만사가 형통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계획했던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분들이 금년에 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면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보통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려운 가운데 감옥 속에도 갇히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을 거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이스라엘 70인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후손이 오늘날 번성을 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목사님들도 욕심이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뭐 누구라도 이게 나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보면요, 목사님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일도 있어요. 어디 가서 무슨 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를 뭐 좋은 자리에 앉혀오겠다고 해서 왔다가 기분 나빠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자기 위주로만 살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기도 형통하게 안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의 조카 롯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신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조카 롯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줬단 말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잘 됐고,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사춘의 땅을 사면, 뭐가요? 배가 안 온다. 근데 미국의 부흥회를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사춘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했더니 통역을 못한다. 미국에는 그런 말이 없대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사춘에 살살 배가 아픈다 그러는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 없어서 자기는 통역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사춘이 땅을 사도 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 우리나라는요 잘못되게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보고 가서 뭐라 그래? 한통 내라고 그러죠. 사실은 축하는 그 일을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축하해서 갖다 주고 잔치를 벌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빼고 몰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잘되면 그걸 빼서 먹으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희생을 던지니까 봉사를.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그 라반이 이 야곱에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집에 보내서 너로 인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의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사춘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축하해주고 반려해줘야 되고 잘되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전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을 갖다 통일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이 그가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내 생각대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보면요. 저 패턴을 바꿔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뭘 달라고 해요. 그 전에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방학 때 설문조사를 해오라고 했어요. 방학 동안에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제일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해갖고 조사를 했는데 첫째로 뭔지 아니까 주시옵소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지들은 다 어디서요? 교회입니다. 달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하거나 하고 저희 고차원적으로 지혜가 있어요. 어차피 달라고 해서 얻을 거면 치사하게 달라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얻을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게 해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참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멋지게 이렇게 해요. 자꾸 구걸하듯이 달라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달라는 말도 그만해요. 왜? 이미 받은 것이 많아요. 그건 생각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참을 넘칠 수 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내추럴하게 만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 그 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건 뭐예요?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왕에 우리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의를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 이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면 피하지 못할 일이면 즐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8강에 축구 올라갔을 때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그랬어요. 선수들을 보고 실력을 봐서 도저히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실망을 줄 수도 없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게임을 즐겨라, 즐겨라. 왜? 실력이 안 되는 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질 거. 그러니까
기분 좋게 즐기면서 하자. 그랬더니 팔각이 올라가.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같은 목사들에게도 참 없다 없다 도와달라 그런 사람 평생 비용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정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전에 한 번은 인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 몇십 년 됐는데 큰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간판도 해주고 음향식도 갖다 줬어요. 그런데 또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너 나보고 목회를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시켰으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랬지 왜 자꾸 오라버니 오라버니 나보고 달라고 그래 나중에는요 하도 달라고 해서 내가 지옥을 했어요. 전화를 그런 사람은 도와줄 적은 있지만은 그 사람은 가는 길이 형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고 아멘. 그런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달프면 고달픈 가운데서도 보람을 얻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감을 잘 활용을 해서 즐기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요. 왜? 든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죠.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 믿어요 여기가? 자 성경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네. 예수 안 믿는 가족 사촌 말고 친형제가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요. 성경은 조금 더 거짓말이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고 했죠. 그리하면 그 뭐예요?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어.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씀을 잘 생각해요. 내가 믿었으면 믿잖아.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구원을 못 얻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지금 없다는 거야. 안 믿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쉬운 것 같지만은 그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주의종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내가 믿느냐?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내와 네 집이 구원을 얻지 못했느냐? 그럼 너 믿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목사님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잘 생각해. 그러니까 멀리서 전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죠? 순서가 있어요. 이 복음 전파는 제일 가까이 사는 우리 집안 식구들부터 내가 돼. 그리고 친척. 그리고 이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 그게 안 되면 주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해.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자기를 즐겁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흉풍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목사님 교회나 여러분들 모든 교회 또 해오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범사가 흉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 때문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과 봉사와 노력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늘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 내가 하나님 손을 놓치면요 끝나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은요 이리와 늦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요 우리 중에서 이탈한 것만 노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갈 때는 못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서 이걸 맡겨주셨다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군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우리가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보니까 범사가 형통한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